언니 친구가 보이밴드랑 결혼할 건데 인생이 너무 부러워요. 언니는 어때요? 보이밴드랑 결혼하는 게 무슨 말이야? 보이밴드가 뭔데? 그러니까 보이밴드가 진짜 그 말 그대로 그냥 남자, 한국 남자 밴드? 그냥 밴드? 가수랑 결혼한다고? 그냥 그게 그거야? 아, 아이돌이랑 결혼한다고? 아이돌이랑 결혼하는 게 그게 왜 부러운 거야? 아이돌이랑 결혼하는데 그게 왜 그거야? 연예인이랑 결혼하면 졸라 힘들 것 같은데? 아니 근데 그게 도대체 뭐가 부러운 거야? 내가 사랑하는 사람,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면 되는 건데 그게 뭐가 부러워? 그 삐까뻔쩍하고 그 남들이 보기에 뭐 괜찮은 사람 같다, 가진 게 많은 사람 같다 이런 사람이랑 결혼을 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행복할 것 같아? 야, 그게 만약에 진짜 행복하면 나 옛날에 결혼했어.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뭔가 연애도 결혼도 안 하고 있는 내가 지금 이 타이밍이 왜 그런 줄 알아? 난 너무 잘 알고 있거든. 그런 보이는 것만으로 행복하지 않다는 걸. 그래서 연애도 모두 다 하고 싶지 않아. 야, 그냥 서로 미친 듯이 좋아 죽어서 결혼하는 게 최고야. 뭐든 이겨낼 수 있어. 서로 미친 듯이 좋아서. 그러면 얘들아 있잖아, 대부분의 이혼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줄 알아? 둘 중에 한 명이 정상이었을 때 결혼한 사람. 왜냐면 그 한 명이 정상이잖아. 뭐 예를 들어서 남자가 최고 정상 자리에 올라 있었어. 근데 그때 만나는 그 사람은 그때 만나는 그 여자는 분명 그 남자의 그 최고의 정상인 자리가 멋있어서 삐까뻔쩍하고 빛나서 그 사람을 만났을 경향이 크거든. 그게 매력적인 요소일 수도 있으니까 그 매력이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하잖아. 그러면 이 사람이 조금씩 망하게 되는 순간에 이 사람은 그 매력을 느끼지를 못해. 그래서 이 사람이 망하게 되면은 계속 분쟁이 생기면서 끝나버리는 거야. 그래서 원래 있잖아,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게,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야 재지 않고 사랑하게 돼. 얘들아 뭔 말할? 니네가 뭘 알겠냐. 그런 사람 만나시길, 그런 사람 만나고 싶어요. 나는 그런 거 상관 안 해.